르노코리아 자동차가 XM3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르노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에서 고전하고 있는 르노는 사활을 건 분위기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XM3 e-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에 맞춰 부산에서 시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을 초청하고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 등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유럽에서 호평 속에 지금까지 약 7만 대 이상 판매되며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속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차 모두 주행이 가능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웁니다. 현재 많은 고객들이 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충전 시설의 부족,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약간 판단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차량이 저희 XM3 e-tech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을 처음 방문해 앞으로 6년간 9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중대형급 모델의 핵심 수출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투자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부산 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대 기아차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XM3 하이브리드 출시에 이어 2년 뒤에는 두 번째 하이브리드 신차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First, we will introduce a new car in 2024, a new hybrid car. And we will, after this new hybrid car, we will launch a second new hybrid car. 국내 소비자가 이번 XM3 하이브리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수출에 이어 내수 시장에서도 선전한다면 부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